힙합 씬의 트렌드 그 중심에 선 남자 대세 뮤지션 제이팍. 그의 리자의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가 탄생되는 이곳 모아비장. 핫한 트렌드 세터들이 모인 이곳에 새로운 슈퍼 가족이 있다고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자, 슈퍼맨이 들어왔다. 2024년 첫 번째 뉴 가족입니다. 스트릿 댄스 크루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댄서이자 러브 엄마 허니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과 언니들 싸웁니다. 네, 2022년 최고의 유행어의 주인공이자 화려한 룩으로 춤만 췄다 하면 화제의 중심, 급이 다른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에게 감탄을 선사하고 신드롬급 인기의 댄스 서바이벌에서 당당히 우승까지 거머쥔 홀리뱅의 시장이죠. 멋있어요. 꾸준히 안무가로 활약 중인 24년차 댄서 저 허니제이가 슈돌 가족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저예요 여러분. 저입니다. 허니제이입니다. 네, 와, 저도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 슈돌의 우리 러브가 나온다는 제가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러브는요. 네. 일단 머리가 작아요. 아빠 닮아서. 그래서 제가 제발 아빠의 체형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얼굴이 정말 작고요. 좀 다리도 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밥을 잘 먹어요. 아, 최고예요. 네. 또죠. 그 아기 때도 분유도 네. 막 먹다가 말다가 먹다 말다가 이러는 아기들 되게 많다 그러는데 러브는 원샷. 한 번에. 지금도 너무너무 잘 먹고. 이야. 네, 그래서 너무 예쁘죠. 잘 먹고 길쭉길쭉한. 네, 그쵸, 그쵸. 우리 러브 이제 만나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2022년 한 살 연하 모델과 깜짝 결혼을 발표했죠. 혼난 남편과 함께 소중한 선물이 또 찾아왔고요. 그 선물이 2023년 4월 5일 러브가 되어 제품에 쏙 안겼답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엄마가 된 허니제이 씨는요, 일할 때는 다시 그게 한 저는 러브랑 있으면 해피 상태입니다. 아, 하지만 늘 행복할 수 없죠. 빨리 가야 돼. 초보 엄마한테는 하루하루가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빨리 가야 돼. 전쟁이네, 전쟁. 아유, 전쟁이잖아. 진짜 싫어해. 에이구, 에이구, 어떡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전쟁 같은 저 허니제이의 현실 육아. 지금 공개할게요.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5, 6, 7, 8, 1, 2, 3, 4, 5, 6, 7, 8. 연말에 그 엄정화 언니 콘서트가 있는데 정재영 오빠가 게스트로 이제 초대가 됐는데 재영 오빠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자들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왔어요. 단단 탁 하고 탁 이렇게 내려주는데 하고 골반 어디 갔어? 골반 어디 있나요? 왜 골반을 찾아? 일단 여기까지만 실망 와쳐서 한번 해볼게. 네. 잘 봐, 엄마 춤추는 거 잘 봐. 잘 봐, 엄마 춤추는 거 잘 봐. 러브가 있었다. 귀엽죠. 너무 덩그러니. 아, 진짜. 저희 러브는 태명으로 불렀고 그대로 또 이름이 된 케이스거든요. 16일 날 태어났고요. 이제 9개월 차 됐어요. 그리고 또 인상파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인상을 쓰고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심각해는 날. 엄마 닮았네. 이제 약간 지금은 엄마밖에 모르는 엄마 껌딱지인데. 아, 아이고, 좀 크게 먹을래요. 빨리 주세요. 네, 밥도 먹고 싶고 엄마도 놓칠 수 없어요. 이제 엄마 껌딱지 시기여가지고 진짜 힘드시겠어요. 물맞죠. 아,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안과하고. 맞아. 좋았다. 따다다. 리듬이 있네. 나 무너지도 해주고 좋겠다, 러브는. 러브는 이렇게 돼요. 있다, 있어, 그쵸? 이렇게 안에 있네, 살아 숨쉬네. 제 딸이 맞나 봐요. 러브야,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골 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주원아. 제가 저랬네요. 저 되게 나긋나긋하고 상냥한 거 잘 하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사람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떠요. 어려워. 그랬대요. 떠요 뭐예요? 떠요. 나도 몰라. 떠요. 5, 4, 3. 박자를 타고 있었네. 저렇게 박자 타고 있는지 좀 몰랐어요. 우와, 눈을 깨지도 않네. 여보야. 그래, 좀 쉬자, 쉴까? 네. 쉬자 할까? 알았어, 아이고, 엄마 머리, 어머, 얘봐, 얘봐. 어머, 알았어, 진짜 엄마, 나 많이 샀다. 알았어, 안아줄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떠요. 어려워, 그랬대요. 떠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러브 안고 있는 거 진짜 모습 새로워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네? 선생님의. 그래? 나는 네. 조금 이제 적응되는데. 어, 진짜요? 우리가 원래 엄청 또 힙하게 하고 다니잖아. 맞아요. 근데 뭐 애기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힙하게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만삭 때도 진짜 멋있었잖아요. 많이 신경 쓰고 다녔어요. 러브의 아이템들도 진짜 다 너무 힙하고 예뻐요. 난 지금도 멋있는데? 러브랑 같이 가고. 엄마 무너프도 해주고 좋겠다. 우리 러브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러브 막 달래줄 때 이렇게 안 달래주고. 그 댄스 엄마이기 때문에 또 반응한 거거든요. 좋아해요. 저희 러브는 누가 방식이 다르지. 궁금하지 않죠? 선생님 막 러브 가지고 계실 때 막 그쵸? 솔로쇼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만삭 있을 때. 와, 만삭 때 맞아요. 공연을 원래 그때도 약간 고민 조금 하다가 그럼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또 언제 지금 아니면 러브랑 같이 언제 그렇게 맞아요. 춤춰. 맞아요. 한 몸으로 우리가 둘이 팀인 거잖아. 한 몸인 거잖아. 진짜 작품을 만들었네, 러브랑 같이. 저 때 안 힘드셨어요? 근데 막 엄청 힘들진 않았고 저런 순간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 되게 스스로 감동하면서 공연을 저거 자체가 진짜 예술인 네, 거죠. 약간. 아, 정말. 진짜 멋있었어요, 선생님, 그때. 그 나이 때 맞는 춤이 있어. 근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되게 건강하고 힘이 넘쳤을 때는 내 춤을 보잖아? 노련미가 없고 다 힘으로만 춰. 근데 한 서른이 되고 이제 뭐 내가 임신을 해서 그때 무대에서 춘 춤도 그때의 내 춤인 거잖아. 맞아요. 임신을 한 내 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몸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게 다 내 춤인 거고 그게 다 내 인생인 거잖아, 어쨌든. 맞아요.
20대 때 패기와 힘으로 무대를 누볐다면 만삭 때는 또 태동을 비트삼아 무대를 즐겼다는 허니 제이씨. 그런 연락도 많아요. 한참 커리어가 이제 막 쌓이고 좋을 텐데 뭐 왜 그러냐 막 이런 연락도 막 오고 말했었는데, 사실 저는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제가 춤을 못 출 이유는 없거든요. 댄서로서의 저의 어떤 컨디션을 복구하는데 집중을 했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출산하고도 100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를 또 증명해 보이고 싶기도 했어요. 좋겠다, 러브야. 한시도 쉬게 하질 않는구나. 엄마가 아주, 근데 엄마 껌딱지가 될 수밖에 없다, 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